의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환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교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청소부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가장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그 모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 때,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경외란 무엇입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분이란 의미는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녀는 그 역사, 그 경험이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본분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 그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인생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성공과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과 영광을 품고 주님을 만나기를, 천국에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체크업 포인트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대한 교훈을 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인이나 이 모든 타이틀을 떠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지 교훈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 다녔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껍데기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솔직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